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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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다 이어져요. 이것 봐, 다 이어져. 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어져 있어. 어. 모르는 방에 이어져 있구나. 어, 완전 이어져 있어. 밀라노 대성당을 앞에 두고 장난감 가게를 가는 우리 액돼지 친구. 우리가 해야 돼. 너 한 4만원? 어, 수현아. 여기 보세요. 아저씨 여기 홍대 가요, 홍대? 홍대. 어, 이런데 갑자기 진짜 출발하면 어떡해. 나 이거 사고 싶어, 승훈이. 사. 뭐야? 이사티하라고지야? 야, 이거는 운동이잖아. 잠깐만, 이거 진짜야, 이거? 내려올 때도 여기로 내려가야 돼? 설마, 아니. 이거 몇 층짜리래요? 전주 이제 저 다들 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건지 몰라고. 엘리베이터는 비싼가? 아니 이거 하면 밥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밥 진짜 꿀맛일 듯. 밥은 맛있겠다. 근데 나 지금도 배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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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안 담겨.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정상 등 뭐야? 잘 나. 등이 거의 뭐 그냥 멸치야. 멸치랑. 태평양이 아니라 멸치는 좀 다른 얘기 아니야? 원래 반어법, 반어법. 아... 이게 되게 귀엽다. 야, 승관아 여기 봐봐. 거기서. 우와 미쳤다. 우와 저희는 이제 다 구경하고 내려가는 중. 올라온 걸 그대로 내려갈 건데. 아니 굉장히 예뻐. 진짜 너무 예뻤고. 올라오기 잘 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더. 실전에 대비하여. 아 액티즈. 자 우리 투어를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하나 둘 셋. 야 코코넛 대박이야. 코코넛 대박. 오늘은 아까
청담 갔다 와가지고 저랑 주연이랑 지석이네 쇼핑? 쇼핑이라기보다 그냥 명품 거리 디자인 구경 그런 느낌으로 다 갔다 왔고 내일은 이제 아울렛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승민이랑 비변에서 샀던 옷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하얀색 통굽 구두를 보고 있어요. 예쁜 거 하나 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건지면 좋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저는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안경도 하얀색이고 반지도 빨간색이고 이걸 새로 산 거 이거 빨간색이고 기사도 빨간색이고 핸드폰도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은근 많아. 내일 아울렛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 오늘은 쇼핑하는 날이고요. 밀라노에서 좋게 멋있는 청자켓 입었습니다. 김준이랑 같이 비비안 스튜어 들어가가지고 산 청자켓이고요. 목도리도 빼줄 예정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울렛. 예. 안녕하세요. 비비한입니다. 비비한이고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 비비한. 저는 그냥 오드죠. 세라발레아 아우더시고요. 네. 굉장히 커요. 왔을 때도 딱 그거 같아. 놀이공원 같아 너무. 예뻐 건물들이. 저희는 지금 쇼핑하는 2시간째? 전 2시간쯤 됐어요. 크게 건진 건 없고 그냥 지금은 저랑 승준이만 네. 하나씩 건졌고 저는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현재가 못 썼어요. 네. 목도리만 개췄어요. 나눔했습니다. 네. 다 춥다고 해서 정수형이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게 저희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이 난 디스코드 가서 하나 건지면 좋겠어. 가자. 안녕. 예전 와 옷이 달라지긴 했지만 같은 날 많고요.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긴 했지만 아주 즐거운 쇼핑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치마를 샀어요. 홍준이가 예전부터 치마를 입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골랐나 봐. 그니까 드디어 근데 잘 어울려. 그냥 이것만 민자였으면 별로였을 텐데 앞에 단추가 다 있어가지고 이게 동해 딱 맞아 지금 머리가. 아무튼 즐거운 하루였다. 쇼핑 끝. 화이팅 화이팅. 안녕.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찍어볼까. 저희가 투어를 들고 있잖아요. 처음 와본 나라와 지역들 그리고 처음 맛본 음식들 막 문화 그런 거 느껴보면서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내면서까지 돌아다니고 관광을 하는 것 같고 한국 음식은 그립고 하긴 하지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럽 런지들도 보고 같이 에너지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조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최대한 뭔가 저희의 하루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틈틈이 찍고 했으니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물론 쇼핑하는 거를 낱낱이 다 못 찍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잘 즐기던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액션연수의 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반갑습니다. 폴란드 가이드, 바르샤바 가이드, 가가이드입니다. 일단 제가 폴란드를 또 와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와봤나요? 유학인가요? 네, 폴란드에서 한 30초 살았습니다. 30초? 와,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심을 담아 살았고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밖에는 눈이 왔고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합니다. 손으로 오래 꺼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영한테 맡길게요. 저도 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숙소로 가는 버스를 지금 탑승했습니다. 밝기는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찍을게요. 굉장히 춥군요. 와, 손이 벌써 얼었어요. 보이세요? 손이 얼었어. 안 움직여. 야, 됐다. 풀었다. 저희 숙소 비밀스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알려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여기는 뭔가 도시가 한적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좀 제가 여기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준한 씨. 여기, 너가 여기 산다면? 네. 비싸지 않아? 진짜. 근데 진짜로 건물이 다 하얗다니까, 여기? 하얀색들이야, 색이. 주황색도 있는데. 대부분. 진짜 많아, 여기. 아이보리도 있는데. 야, 근데 아이보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얀 색깔 계열이잖아, 쟤네들도 다. 쟤네가? 섞으면 나오는 거잖아, 노란색에 흰색 섞으면. 여기 안 보여, 하얀색 다? 하얀색이다. 그래, 다 하얀 색깔 계열이잖아, 그게. 회색? 검은색에 흰색 섞으면 나오잖아. 검은색 계열 아니야? 하얀색 섞으면 다 흰색 계열이잖아. 아. 그럼 하늘색도 하얀색 계열이겠네. 그치. 연두색도 하얀색 계열이야. 그럼 보라색은? 보라색은 하얀 색깔이 아니지. 그래요. 차가. 보라색 연보라색. 연보라색은 하얀 색깔 계열이죠. 아주 척척 박사인데? 그치. 난 수창초 미술부 에이스였어. 미술부, 체육부, 공부. 너 만능이었구나. 나 그래서 그거 나와 있잖아. 영남대로 거기에. 공부, 운동, 뭐 예체능 다 만능 에이스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 너가 적은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뭔가 쓸쓸하다. 버스 보니까 이렇게 쓸쓸하지. 쌀쌀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눈까지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쓸쓸해. 주연이 뭐라 해? 주연 마지막 투어에서 쓸쓸을 느끼다. 주연이 불량 뽑아주는 거 마지막 투어. 내겐 그림 같았던 너와의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Hello? 저희는 이제 밖에 관광하러 가는 중이고요. 재미난 거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추워. 너무 추우니까는 정수영이 들고 있으세요. I don't have sun. 나 잘못한 선택을 한 거 같다. 다시 들어가고 싶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호텔이 있을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늦었어. 강아지 옷인가? 이런 거 더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정수영 소스 이렇게 두 개 놔두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고. 권일용? 권일용 건가? 권일용이 이걸 입으신 걸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리니까. 이런 건 어때? 하고 왔대. 멋져 멋져. 안돼 안돼. 해골 넣어야 돼. 언니 스컬. 이거 입고 딱 국민 떡볶이 가는 거지. 아우. 이게 라기죠. 이거는 오늘 잘 때 한번 입어볼까요? 입고 자야겠다. 하지만 이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네 가게 제가 쓰던 베이스도 벌어야 돼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쓰던 베이스도 벌어야 돼 아 좋아요 우리 일단 이제 리주연 해가지고 액티시 앨범 딱 걸려있어 자 음식을 고를까요? 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원래 익스피스리 하면 돼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콜릿 야 초콜릿 테이스 오케이 원 스쿱 콜 오케이 땡큐 아 막 울렁울렁하네요 지금 막 소리 맛있어? 누나 찐해 내가 생초콜릿 먹는 느낌이야 다가오 이탈리아 젤라또보다 골세 막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군요 어,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거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피아노 저 굉장했어요 왜요? 너무 추웠어요 맞아 좀 춥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주현이가 산 걸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어 정세형 것부터 갈게요 그래요? 그럼 주세요 자, 오늘은 저는 펜슬을 한번 레고 그 상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레고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굉장히 귀엽길래 얘는 배트맨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레고예요 레고예요? 네. 한번 까볼까요? 아니 까지 마세요 왜요? 그냥 들고 가야지 그게 있는 거야 왜? 써보고 싶었는데 아니야 여기서 써보면 또 이제 실망할 수도 있잖아 막 실망하면 상관없잖아 아니지 실망해서 한국 가서 실망하는 게 낫지 그래 알았어 첫 번째 하드락 카페 하드락 카페에서 산 첫 번째 티 또 다른 해골티가 생겨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해골티 굉장합니다 또 예, 이거 그냥 무난한 티 같죠?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생기는 해골티 주연이에게 해골티가 또 생겼어요 해골티가 두 개나 더 생겼어요 심지어 얘는 더 비싸죠? 아니요 얘도 거의 비쌌을 거예요 그래? 얘도 한 7만원? 아... 6만원 했을 거예요 엄청나 제 첫 내 돈 내 산 옷은 이렇게 해골티가 되었습니다 안녕 나이 헬로 내일이면 유럽 투어 마지막 공연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바쁘게 지나가서 이게 몸은 피곤하긴 했지만 또 그만큼 보람있고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일 공연도 힘차게 마무리하고 멋있게 한국으로 The King is back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모두 굿나잇 하고 내일 바르샤바 공연에서 불태워봅시다 파이팅